놀면서 해도 돼요. 내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문해력 유치원. 자, 오늘은 아주 특별하게 유치원이 아니라 놀이터에 등원을 했습니다. 자, 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왜요? 수업이 제대로 됩니까? 계속 놀려고 할 텐데. 모든 부모님들이 저처럼 의아해하실 것 같아요. 거의 부모에게 놀이터란 거미줄이죠. 그렇죠. 헤어나올 수가 없죠. 맞습니다. 놀이터 아주 못 가서 난리죠. 너무 그쵸. 좋아하지 않습니까, 놀이터. 그쵸. 인간 철봉이 돼서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마저도 그러네. 약간 그런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주기도 체력이 안 되는 그런 현실은 네.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위해서 놀아주는 게 아니라 아이랑 함께 놀아야 하는 거 아시죠? 그렇죠. 네. 네. 보통 문해력 하면은 종이, 연필, 책 그런 거 생각하시죠? 네. 근데 그런 거 없이도 네, 놀면서도 좋은 문해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사실 놀이터 안 좋아하는 친구들은 없죠. 그럼요.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해 볼까요? 놀이터에서 어떤 수업이 이루어질까요? 하나, 둘, 셋. 하지! 아이고, 떨어질 것도 욕구나. 그래, 여기 떨어질 것도 욕구나. 자, 출발! 가자! 우상이차. 저는 표범이었습니다. 네, 표범이었네요. 네. 네. 전화 표범이었어요. 자, 본격적인 글자 찾기. 근데 글자를 안 찾고 애들이. 그쵸. 놀이터에서는 우선 놀고 봐야죠. 놀아야죠. 네. 네. 나예가 뭔가 찾았어요. 비읍? 비읍 지켜서요, 성이 옆에서. 우와. 네. 어? 나예야, 뭐하니? 나예 안 찾아? 그네에서 찾았다고. 그네로 가자, 우리 그네로 가자. 이렇게 되면 디귿이야. 아, 이게 이렇게 되면 디귿이구나. 같은 걸 보고도 두 가지 생각을 했네요. 아유, 대단해라. 네. 야, 얘들아, 시소 탈 사람. 도현아, 타라. 뒤에 타. 간다. 아. 야! 야, 친구들, 어? 잘 찾았다. 글자 너무 찾았어요. 이것도 잘 보고 찾으면 맞대기, 맞대기 있잖아요. 여기 있습니까? 네, 맞대기. 맞대기요? 2? 네. 예. 아, 글자 2가 되네요, 이게 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2도 되고, 야도 네. 되고. 저걸 찾았어요, 대단하죠. 모음을 찾았어요. 이렇게 간 다음 여기로 이렇게 동그라미 하고 이거를 여기에 일자 한 다음 이렇게. 그러면 막대기 긴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거? 그거 누구한 무슨 글자를 만들고 싶을까요? 근데. 여기 막대기 하나 있는데 이런 두개. 어, 이쪽에도 있다. 막대기 여러 개 연결하면 되겠다. 이렇게. 우와, 이게 동그라미예요? 아, 이게 지붕이에요? 맞다, 진짜 힘들어. 아, 휴. 예. 어머. 저거 진짜 어려운 글자 찾은 거예요. 진짜. 그리고 저렇게 써보고. 아니, 이거 찾는 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또 바닥에 모래 쓰고 있어요, 글씨. 어머, 예, 예, 저렇게 많이 썼어요, 루아가? 아,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와. 뭔가 바닷가에 온 것 같고. 이거요. 그게 니은이야? 이거요. 반대 방향으로 예. 재밌게 찾았네요. 이걸 여기 아래로 하면 아, 요렇게 쉬우시구나. 아,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때랑은 정말 다르네요. 너무 좋아하네요. 네.
정말 기발해요. 저희 아이들하고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거 가서. 그렇죠. 응. 네. 그런 생각 못했네. 진짜. 생각보다 굉장히 참여도가 높아요. 아니 어떻게 모든 아이들이 다 좋아할 수 있죠? 사실 어떤 수업을 하면 사실 몇 명 아이들은 좀 도망가기도 하고 싫어하는 네. 친구도 있거든요. 네. 놀이터에서의 수업은 한 명도 싫어하는 친구가 없는 것 같아요. 교실에서 봤던 아이들은 그쵸? 여러분 하면은 뭐 하나는 저쪽으로 세 있고 그쵸? 하나는 뭐 어디 뒤에 기어가고 맞아요. 화장실 그런데. 가고 싶어요. 막. 맞아요, 맞아요. 막 그렇게 되는데 지금 애들이 너무 재밌으니까 그 놀이터 안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와. 근데 저 놀이는 정말 기발하네요. 저도 보면서 몇 개 찾았어요. 자음 모음 이렇게. 그쵸. 그게 되네요. 너무 그쵸. 너무 기발했어요. 저거. 글자가 너무나도 많아요.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기한 게 우리가 앉아야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편견을 깬 것 같고 놀이터를 진짜 많이 저도 다녔는데 글자를 찾을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밖에 나가니까 표정이 확 다르죠. 네. 이 놀이터라는 공간이 이렇게 안전한 울타리에서 아이들이 최대한 자유를 누리면서 정말 편안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놀면서 하는 활동으로 문해력을 키우는 게 유아계에는 최선입니다. 사실 놀이터는 아이들의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그쵸. 언제 권유해도 그쵸. 마다하지 않는 게 놀이터. 싫어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글자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좋죠. 우리한테 수학이죠. 아이들이 찾은 거 스티커 붙인 거 보셨죠? 네. 살펴보니까 뭐 나에는 이응, 규빈이는 모음도 찾아서 유, 비읍 이런 걸 찾았더라고요. 네.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이요? 이제 자기하고 상관이 있는 걸 찾은 것 같아요. 어? 이름에 들어있는. 어머. 아, 죄송. 어, 어떻게 아셨지? 너 빨리 해야 했나? 맞아요. 모두 자기 이름에 들어가는 글자를 찾은 거였어요. 규빈이도 규가 있으니까 유를 찾은 거군요. 그게 그렇죠, 가장 그렇죠. 먼저 보인 거고. 그렇죠. 신기하다. 그리고 또 루아가 놀이터에서 찾은 글자를 봤는데 아마 이응은 많았는데 히읗은 루하에 들어가는 히읗인데 찾기가 어려웠나 쉽지 봐요. 않았어요. 굉장히 창의적으로 여기다 자연물을 더해서 네,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루아는 이렇게 하면서 이응과 히읗이 다르게 생겼다. 아까 뭐라 그랬죠? 지붕?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음을 이제 보여준 거예요. 루아는 정말 인상이 깊었던 게 교실에 있을 때랑 좀 다르더라고요. 교실에서는 조용해요. 약간 좀 소극적이기도 하고. 맞아. 그래서 맞아요. 야 이런 아이를 내성적이라고 하는 건가 보다. 저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는데 밖에 나오니까 확 달라져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더라고요. 또 교실에서 자라는 아이랑 또 야외 수업에서 초롱초롱한 아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아이들을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아,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네. 역동적 학습자라고 합니다. 역동적 학습자.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받아들이는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중요해요. 이제 보통 세 가지 방식을 거기서 꼽습니다. 시각적 학습자, 청각적 학습자, 그리고 역동적 학습자입니다. 아니 근데 제가 갑자기 궁금한데 그러면은 부모는 우리 아이가 어떤 건지 이걸 뭐 캐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시각적 학습자는 눈으로 보고 학습하는 것을 잘하고 선호하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글, 도표, 그림 그런 걸 보고 잘 빨아들여요. 두 번째로 청각적 학습자는 이제 들은 정보를 처리하는 데 좀 유리함을 보이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뭐 음악을 좋아하고 엄마 아빠가 자기한테 읽어주는 걸 좋아하지 본인이 보는 건 별로 안 좋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청각적 학습자구나. 그렇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역동적 학습자는 사실 책상에 앉아서 문제를 풀거나 책을 보는 방식을 유독 싫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몸을 움직이고 자기 감각을 써야지만 새로운 정보가 잘 들어오는 그런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직접 손으로 만져보는 거 좋아하고 또 춤을 추는 것도 좋아합니다. 바깥에서 몸을 움직이면서 배울 때 효과가 굉장히 좋은 특징을 보이죠. 아윤이는 어떤 스타일? 저희 역동이죠. 유나도 역동. 예. 역동이에요. 역동, 역동. 저희 역동 살아요. 역동, 바로 역동이죠. 앉아있기 진짜 싫어하잖아요. 뭐든 시키려고. 뭐 그 둘이 레슬링 하는 거 좋아하고 난리도 아니죠. 역동이죠, 역동. 무조건 역동. 따님도. 따님, 예, 막 춤. 역동, 역동. 그리고 움직여 춤추고 뭐 난리를. 이쪽은 다 역동. 우린 다 역동이네. 그런 것 같아요. 집집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약간 아들들이 역동에 더 가까울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어릴수록 몸을 움직여야 즐거워하고 잘 배우는 아이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몇 년간 자라면서
해왔던 경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성별로 조금 차이가 나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제가 해본 연구에서도 이제 유아기에 남아와 여아를 나눴을 때 네. 공부에 가까운 읽기쓰기 방식은 네. 여자아이들이 더 확연하게 좋아하는 걸로 나오기는 해요. 네. 그리고 놀면서 하는 문외활동일 때는 성차가 없었습니다. 네. 깜짝 놀란 게 도민우가 쉬는 시간에 발을 막 접어가지고 그때 저희가 뭘 시키지도 않았어요. 쉬는 시간에 자기 발을 접으면서 니은디귿을 막 만들고 있더라고요. 스스로? 네. 아, 진짜 한번 보세요. 진짜로? 저게 지가 만든 거예요. 니은하고 디귿을. 아, 저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쉬는 시간이에요. 아하. 저 때는 뭐 이렇게 막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난 이런 게 너무 신기해. 그렇죠? 디귿 모양도 정말 창의적으로 만들었네요. 정말 1차적 도구인 자기 몸을 네. 이용해서 이제 글자를 머릿속에 이미지화하면서 이제 만들어낸 거죠. 자, 이렇게 놀이터에서 우리 아이들이 글자를 좀 찾아봤다면 다른 데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도 뭐 찾으려면 얼마든지 맞네요. 모양이 시옷도 있고 있죠. 야, 여기서 찾으면은 감독님도 일이 3배로 늘어날 수 있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자제합시다. 네. 아이들이랑 뭐 마트 가보셔도 되고요. 또 뭐 주말에 캠핑 가셔도 되고요. 어디서든지 아무런 도구 없이 해보실 수 있는 놀이 입니다. 글자랑 친해져도 아이들이 이거는 너무 하기 싫다라고 하는 집집마다 이 고민이 있다고 하는데 뭐예요? 확인해 보시죠. 저 미음은 똑바로 하는 거 어? 누구지? 어? 예쁘게 쓰는데? 응? 예쁘게 쓰는데? 자기가 쓸 수 있는 단어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써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엄마, 이루아, 이시온, 사랑해 계속 저한테 편지를 보내주거든요. 자기가 쓰고 싶을 때는 하고 싶을 때는 굉장히 시키지 않아도 다 해요. 그런데 뭔데? 거미에 거를 써주세요. 아니야. 여기 다 썼어. 이렇게 조그맣게 하면 어떡해. 어머, 일부러 작게 썼나 봐. 아, 진짜? 아, 안 보이게. 아하. 버스에 버를 써주세요. 아까 칠판 썼을 때는 또박또박 크게 잘 썼는데. 또 수업으로 하니까 또 힘들구나. 그러니까 새로운 걸 더 이상 배우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는 것만 하고 싶은 거지. 그 또 다른 차원의 고민이에요, 이거는. 글씨 쓰는 거 왜 재미없는 것 같아? 글씨 쓰는 거요? 저 마음은 자꾸 삐뚤빼뚤 쓰고 또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노안이지? 여기 엄마가 축구하시죠? 그렇죠.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 이 친구도 참. 여기는 엄마가 운동하시니까 아이도. 예, 네. 아이도 운동 참 좋아해요. 거의 조금 어려워. 하기도 싫고 힘들고. 야, 도망가! 빨리! 혼자 다 해요, 저기서는. 뭐, 움직이고, 피아노 치고, 뭐, 난리 납니다. 글자 쓰는 거 한번 해볼게요. 쓰기 시간만 찾아오면. 너무 달라. 360도 달라요. 아, 진짜. 남자 아이들이 활동적이잖아요. 그래서 몸으로 움직이면서 하는 걸 좋아하지 앉아서 이렇게 쓰는 거 이런 거는 조금 힘들어해요. 자, 보셨죠?